그러니까 IAEA가 UN 산하 기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주요 주주인, 대주주인, 그렇죠. 말하자면 표현하자면은 네. 규제 기관도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가 그 IAEA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전적으로 법적으로 신뢰할 이유도 없는 그런 국제 기구에 불과하거든요. 그렇죠. UN 산하 기구도 아닙니다. 그렇죠. 근데 이 IAEA가 설립된 이유 자체가 원전을 어떻게 하면은 진흥시킬 것인가? 잘 활용할 수 있을 원자력 발전을 네. 어떻게 하면 잘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해양 오염수 방출이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는 맥락과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원전을 확대하고자 하는 맥락이 정확히 일치해 있는 것이죠. 새 기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, 일본, IAEA 원전을 확대하고 활용하자라는 결에서 정치적 동맹관계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네요.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굉장히 위험합니다.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.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원전을 활성화시키자.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지금 가장 심각한 네. 문제죠.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두가 동맹을 맺어야 되는 그런 그렇죠. 시점인데요. 우리가 이 원전을 결국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맥락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, 현재. 그러나 이 원전을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데는 지금 기후위기 상황이 당장에 2030년까지 알리백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 원전에 매달리다 보면은 이런 시기를 하죠. 놓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요. 특히나 IAEA 관련해서 뭐 최근에 더 탐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. 더 탐사 추가 보도가 있었잖아요. 네.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이들이 집요하게 여기 매달리고 있는지 잘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.